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완전 이거 항상 하는데 섭섭하긴 한 게 가성비를 진짜 많이 섞지 않아요? 가성비 비중이 더 높을 텐데 비싼 거보다. 가성비 하면은 너가 몇 년 차인데 가성비 다루고 있냐 이 말하고, 비싼 거 하이엔드 하면은 가성비 지금 해야지 구독자 더 생기는데 이런 거 하고 있냐 이러고. 뭐 이거는 근데 3년 전부터 들었던 소리라. 아무튼 지금 진행하는 컨텐츠는 그래도 최근에 가성비 관련해서 댓글도 좀 많이 달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 브랜드가 가격이 오른 게 사실이잖아요.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국내 브랜드랑 아니면 뭐 스파 브랜드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게 사실인데, 기존에 비싸다고 느껴졌던 브랜드들이 가성비로 다시 떠오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 유니클로, 그리고 또 코스, 이런 스파 브랜드들은 가격대를 크게 올리지가 않아서 아직은 가성비로 느껴지는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좀 가성비 꿀템 찾는 컨텐츠는 계속 진행할 텐데, 유니클로에서 찾아본 가성비 아이템 세 가지를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벌써 근데 르메르인데 이거는? 유니클로 기본 의류들도 좋긴 한데, 유니클로 유가 진짜 괜찮은 게, 유니클로에서 퀄리티는 좀 위쪽에 속하고 르메르 감성의 원단감이랑 뭐 핏감이라던가 디테일 패턴을 르메르 감성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르메르가 가격대가 되게 비싼 편이잖아. 컨템포러리 가격대에 있는 브랜드인데 가성비로 접하기 되게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쩌다 보니까 좀 유로 많이 사긴 했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나온 셔츠로 르메르 셔츠가 이렇게 돼 있거든? 아 이거 진짜 르메르긴 하다. 아 보통 유니클로에서 셔츠가 나오면 여기 스티치랑 여기 스티치 폭을 똑같이 하는데, 얘는 협업이다 보니까 감성 있게 여기는 넓게 들어가고 여기는 좁게 들어가고,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살짝 가먼트 다잉? 워싱이 들어간 느낌이고, 좀 뭔가 새 옷 산 느낌보다는 조금 더 내추럴하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전면부에 빅투 포켓이 포인트가 되는 셔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동 하나 더 포인트. 카라가 이렇게 돼 있네. 근데 물론 실밥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런 게 또 감동인데? 진짜 괜찮네. 유라인은 진짜 괜찮은데? 지금 이거 세일도 하고 있을걸요? 그냥 진짜 르메르 셔츠라고 해도 무방하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단이 유니클로에서 좀 좋은 느낌? 이 정도 느낌이긴 해. 르메르의 그런 감동 원단은 솔직히 아니다. 그거 제외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격대나 이런 게 제일 취재 맞지 않나? 괜찮은데요? 사이즈가 하나 작은 거 갔어도 괜찮긴 했겠다. 입기에 따라서? 이거 라지로 더 쟁여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괜찮은데? 근데 단추가 몇 개 좀 떨어질 것 같긴 하다. 이거는 근데 내가 왜 샀냐면 아우터 느낌으로 이렇게 단추 풀어서 입으려고 산 건 아니고, 또 와이드 팬츠를 요즘에 자주 입잖아? 그래서 그런 데랑 같이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산 거거든? 얘 자체가 소매통도 암홀도 되게 여유 있게 나오고, 전체적인 품이라던가 기장감도 루즈하게 나와서 너 입용 느낌보다는 확실히 그냥 밖에 입는 셔츠 느낌이 좀 강하긴 하네요. 살짝 이렇게 상이 좀 벌키하고 오버사이즈 느낌의 셔츠랑 이렇게 입는 느낌도 딱 원했던 거. 이렇게도 괜찮네. 깔끔한 핏 원했으면은 라지가 맞을 것 같긴 해. 진짜 괜찮은데? 되게 잘 입을 것 같아. 워크 셔츠인데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나와서 살짝 좀 프렌치 시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입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05 기준으로 X라지 입으면은 살짝 여유 있고, 세미 오버핏으로 좀 깔끔하게 입고 싶은 사람들은 105 기준으로 라지 사시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나오긴 했네요. 자, 다음은 이제 또 가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울 아우터를 준비해봤는데 정가가 놀라워. 이거 울 자켓이거든. 근데 물론 울이 들어간 건 아니고 폴리, 레이온, 아크릴 이런 거 합성된 섬유긴 한데, 유빈님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10,000원. 59,000원. 진짜 싸지.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좀 놀라긴 했거든. 한때 그게 있었잖아. 유니클로 가격이 살짝 조금 인상되면서 유니클로 가성비 시대는 지났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내가 이번에 컨텐츠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가성비가 진짜 좋더라고. 일단은 체크 소재로 돼 있고요. 실제로 만졌을 때 좀 이런 후리스 느낌이 나긴 하는데 절대 59,000원짜리 옷 같아 보이진 않는다. 기본 무지 컬러들도 있는데 일부러 체크 컬러로 구매를 해봤고, 포인트를 주기 좋은 아우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단이 솔직히 고급스럽진 않아요.
않아요. 근데 실제로 만졌을 때 터치감도 되게 좋고 거칠거칠한다던가 이런 느낌도 없고 지퍼 색깔도 이런 것도 다 맞췄고 2A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핏이 좀 애매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라 되게 좀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미니멀 자켓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반 안감 쓰는 거 아니고 터치감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좋은 안감을 썼고 그냥 착용감이 되게 좋아. 더군다나 제일 좀 킬링 포인트인 거는 요즘 아우터 가격들 다들 막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하는 시대에 스타트하는 정가가 59,000원이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두께감 자체가 되게 헤비하고 두꺼운 아우터는 아니라 적당한 시즌은 봄이나 가을 그리고 초겨울까지는 니트 같은 거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겨울에 입을 울아우터 느낌은 아니니까 그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나오는 아우터치고는 기장감이 조금 길게 나와요. 요즘에는 워낙 다 이런 블루종 나오면 크롭하게 많이 나오잖아. 어깨 밸런스도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정핏? 그게 조금 요즘 나오는 의류들이랑 살짝 다르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요즘 트렌드가 좀 뭐냐면 그냥 일단 아우터 트렌드는 솔직히 없는 느낌이고 대신에 울 아우터들, 울 블루종이나 뭐 울 자켓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다양한 형태로 입는 게 좀 트렌드란 말이야. 뭐 막 엄청 트렌디하고 힙한 아이템은 아니지만 기본 룩으로 입기에는 솔직히 충분히 괜찮다. 아 얘도 유니클로 유네. 정상가가 39,900원 맞아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아? 잠깐만 좀 찾아보자. 아 가격 인하네. 그래도 사고긴 하네. 이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컬러가 총 3개 있거든? 이 블랙도 근데 살짝 은은하게 워싱 들어가 있네. 그냥 요즘에 되게 입기 좋은 워크 팬츠 느낌이라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 주머니 쪽에 다트랑 같이 이렇게 포켓이 연결되어 있다. 양옆 쪽에 이렇게 수납 가능한 포켓이 들어가 있는 팬츠입니다. 미디가 되게 길다. 그거 말고는 큰 디테일은 없긴 해요. 이것도 한번 그냥 바로 입어보고 실제 착용했을 때 느낌은 어떤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에서 2cm 정도 턱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포켓이랑 같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되게 매력이 있거든? 그냥 실루엣 자체가 너무 예쁜데? 이거 왜 안 사지? 이거 왜 안 사요? 빨리 사요! 원단감은 유니클로 치노가 워낙 괜찮거든?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원단감도 그냥 평상시에 나오는 유니클로처럼 그리고 핏감이 일단 너무 좋은 것 같아. 허리에서 엉덩이 그리고 밑단까지 떨어지는 게 테이퍼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슬림 테이퍼드 느낌이 아니라 와이드 테이퍼드? 좀 그런 느낌이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조금 아메리칸 캐주얼 룩 입으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르메르 스타일의 룩을 즐겨 입는 사람들? 아니면은 티디오 니콜슨 바지 핏이 되게 예쁘잖아. 대신에 가격대가 좀 센 편이긴 한데 이거는 거의 절반에 40이니까 20에 절반이 진짜 거의 엄청 가성비가 되게 좋은데? 대신에 조금 아쉽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기장감이 막 루즈하게 나와서 밑단을 덮는 스타일은 아니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기장감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미디가 되게 길게 나와서 바지 착용감도 되게 편하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하면 겨울은 조금 추울 수 있어도 그래도 봄, 가을이나 여름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준 좀 꿀템 3개는 개인적으로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셔츠는 라지 사이즈로 몇 개 더 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유니클로에서 제가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매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가성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왕 가성비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울블루종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진짜 탁 까놓고 말하면 나는 워낙 좀 비싸고 고가의 국내 브랜드나 해외 브랜드 이런 블루종이 많다 보니까 손이 솔직히 자주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 저거는 딱 저런 가성비 포지션으로 구매할 사람들한테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랑 셔츠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거는 내가 따로 입을 것 같아요. 첫 브랜드는 유니클로로 시작을 해봤고 다음 브랜드도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브랜드가 있거나 요청을 하는 게 있으면 그 브랜드에서 최대한 가성비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